이게 뭐죠? 예? 어, 경복궁 맞아요. IQ 100단위들도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. 이게 광화문이죠? 이성계와 정돈이가 진 궁궐은 안에 한옥이 500채였어요. 지금 들어가면 500채 있나요? 아니, 웬 왕궁이 이렇게 운동장이야? 뭐, 축구하였나? 아니, 조선 왕궁이 뭐 축구장이야? 이런 사람 많아요. 들어가 보세요. 그렇죠? 아주 그냥 벌판이야. 맞죠? 이 경복궁에만 500채가 있어. 500채. 그 앞으로 한 50년 동안 200채를 짓려고 해. 지금 우리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500채를 금방 지어. 알겠습니까? 왜 짓느냐?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. 알겠죠? 사진이 있어요. 그대로 500채를 지어서 옛날 모습을 복원해야 돼. 알겠습니까? 이 500채가 풍수적으로, 알겠죠? 또 산수적으로 아주 돼 있는 거야. 근데 이 경복궁에 이 풍수를 맞춰놓지 않으니, 않으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까? 그것도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있어. 경복궁 털을 눌러줘야 되는데, 경복궁 터가 자갈밭이 그냥 밋밋한 벌판이야. 그럼 누가 저 500채를 뜯어갔을까?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느라고 뜯어간 거야. 다 뜯어가서. 알겠죠? 일본 고위직들이 그걸 자기 집 짓느라고 다 뜯어갔어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큰 것만 몇 개 놔두고 다 뜯어가버렸어. 네. 알죠? 그러니까 이 500채를 제자리에다가 탁 두면은 이 경복궁의 모양이 이제 살아나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조선의 황제로, 대한제국의 황제로, 고종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면은 그것은 꼭 반드시 될 터인데, 되고 나면은 세계 황제가 되는 건 식은죽먹기야. 우리가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5000년 된 왕조가 있다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일본같이 백제 흉내낸 왕조가 아니다 이 말이야. 저 일본은 백제 왕조, 신라 가야의 왕조를 흉내낸 거지만 저 영국이나 일본 왕조도 얼마 안 됐죠? 그러나 우리는 5000년 세계 최고의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대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,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무너졌으면 그걸 포기해놓고 그 다음 재헌 의원들이 모여서 대한제국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공화정으로 한다, 입헌군유제는 폐지한다, 이래야 될 거 아니야. 맞습니다. 말 한마디 없이 대한제국 이야기는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. 헌법에. 맞아 맞아요. 헌법에 5000년 대한 이어 5000년을 이어온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,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. 맞아 맞아. 에? 그런데 그 헌법을, 재헌 헌법을 만든 자들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. 맞아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그게 그 헌법이라고 만들어놨어. 내가 대통령 바꾼다고 그랬죠? 네. 5000년 우리의 조상의 어를 그 헌법 정신에 넣어야 돼. 알겠습니까? 우리는 5000년 대기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역사에 대한 민국, 대한제국, 입헌군주국, 대한제국의 허경영은 몇 대 황제로 등극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구심점이 생기면서 영국 왕이나 일본 왕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나는 5년짜리 대통령 그런 거 안 합니다.
예? 무슨 5년짜리 대통령? 그거 거저져도 안 해요. 알겠습니까? 대통령 된 지 6개월 만에 헌법을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 재헌해요. 재헌 의원이 되는 거야.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뽑히는 국회는 재헌 의원들이야. 그게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거기에 넣는 게 아니고 5000년 대한 제국이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그 적통을 넣는다 이 말이야. 알겠습니까? 왕의 성씨는 왕씨도 되고 이씨도 있고 허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맞죠? 그래서 우리는 편법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, 위법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, 불법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, 탈법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, 범법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 없어? 지금도 박사학위 받을 때 뭐를 줬다, 뭐가 줬다 이런 거 있죠?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국가 경제를 맡겨놨더니 국가 경제가 되나? 실전 경험이 있어 없어요? 한국은행에 또 각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 실전 경험이 있겠죠? 그러나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겠죠? 이 사업을 해본 경험, 장사를 해본 경험, 또 노동자를 해본 경험, 이런 각종 경험 있는 택시기사 하다가 타다한테 당한 사람, 뭐 택배하는 기사, 이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. 알겠죠? 학벌 가지고 내세우지 않는 정당. 알겠어요? 만약에 엘리트 집단들만 모여가지고 학벌 좋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공천을 준다? 희망이 있겠어? 없겠어? 안 됩니다. 이제 국민들도 이 유튜브를 보면은, 야, 내가 요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. 견부 호자가 되면 안 되겠다. 자견타부, 이거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. 알겠죠? 네. 부가 국민이야. 알겠죠? 네. 이 사람들이 부인, 아버지 역할을 정치인들이 다 해버리고 있어.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로 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여러분들이 70년 건국 이후부터 배당금을 조금씩 조금씩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일까? 못 사는 사람들일까? 여러분들이 빚 있을까? 없을까? 없어!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라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바꾸는 3대 요소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. 첫째, 허경영. 둘째, 국가혁명당. 셋째, 삼삼공약. 잊어버리지 마세요. 알겠습니까? 이런 종교도 이런 3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뀌려면 정도쟁이가 천명만 명이 와도 못 당하는 허경영이가 있다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알겠어요? 허경영! 허경영! 국가혁명당! 국가혁명당! 삼삼공약! 삼삼공약! 대한민국 살았다! 대한민국 살았다! 우리의 희망. 자, 에너지 받으세요. 자, 병 있는 사람은 다 낫다. 33명의 천사가 모든 몸에 다 들어갔다. 모두 돈 문제가 해결되고 빌려준 돈 받고 모든 돈 문제가 일제히 해결되라. 집이나 땅이나 안 팔리는 거는 빨리 속세지 말고 해결되라. 결혼할까 말까 망설이는 남녀 자녀들 전부 결혼해버려라. 다 됐죠? 뭐 또 있나? 모든 병은 다 나버려라. 또 모든 돈 문제 다 해결되라.
진급시험, 입시, 면접시험 100% 합격해라! 됐죠?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 합격해.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